복숭아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복숭아꽃. 꽃술 좀 보세요. 어떤 거는 되게 붉고 또 어떤 거는 꽃술만 꽃대는 하얗고 꽃술만 노란 그런 게 보이시죠?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갓 피었을 때는 이렇게 붉은 기운이 있고 이 꽃밥이 노랗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꽃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복숭아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발그레한 이 그 속에서 피어나오는 이 발그레한 느낌이 너무 진짜 화사하죠? 그리고 수형 좀 보세요, 수형. 야, 이 무슨, 이런 꽃들이 여기 잔뜩 피어 있다면 진짜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기도 복숭아 꽃이거든요? 수형이 되게 좀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파스텔 톤이. 파스텔톤에 여기도 얘는 지금 속이 빨갛고 꽃술이 좀 노란데 비해서 요건 좀 이렇게 하얗게 변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여기가 성당 뒷마당이라서 이렇게 애들이 피고 있어도 이쪽을 와보지 않으면 애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딱 폈겠다 싶어서 성당 지나가다 일부러 왔죠. 여기는 매화인데요. 매화는 벌써 다 졌죠, 이렇게. 네. 매화 꽃들을 보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매화는. 그래서 좀 구분하기가 쉽죠. 초록색이죠? 유난히. 네. 매화는 다 졌고요. 매화 향기가 올해도 정말 좋았어요. 여기 와서 매화꽃 향기를 맡았는데. 자, 여러분 바닥에 제비꽃들 보이십니까? 세상에 완전히 제비꽃 꽃밭이에요. 이렇게 가득 필 수가 있나요? 갓 피어난 제비꽃 보라색 색감 좀 보세요. 이야, 정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여느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야생화를 좋아하게 되면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가 없죠. 온 바닥에 지금 제비꽃들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아, 너무 예쁘죠? 저희 가평에는 유난히 제비꽃이 좀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순천에 가서 너무 부러웠던 게 그 봄 까치꽃이라고 부르는 그 개불알풀 있잖아요. 개가 정말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가평에는 이상한 개가 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보고 싶답니다. 이맘때쯤 되면 그 큰 개불알풀이 되게 보고 싶어요. 그 청초한 그 푸른빛이. 아이고, 제비꽃 꽃밭입니다. 꽃밭.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제비꽃이 피다니.
색감들이 정말 언제 봐도 너무 환상적이죠? 아이고, 좀 보랏빛을 참 좋아해서 이 제비꽃이 피는 이 색감들 당연히 바닥에 수놓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집 뒷산 가면은 노란 양지꽃하고 이렇게 노란색과 보라색이 막 섞여서 콜라보를 이루거든요. 또 그 모습을 또 보러 가야 되는데 말이죠. 봄에는 봄나들이 하느라고 진짜 바쁘네요. 그리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들의 새순이 막 나오는 시기잖아요. 전 아까 이 느티나무 보고 너무 예뻐서 한참 올려다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에 갑자기 울컥 할 때가 있어요. 버드나무 새순이 나오는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제로 보는 색감을 구해내기가 힘들지만 가지 뻗은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너무 예쁘죠? 되게 오래된 나이를 먹은 느티나무라서 한쪽이 이렇게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갔는데도 너무나 멋있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새순을 틔우고 있는. 느티는 늦게 새싹을 틔운다고 해서 느티죠. 그래서 봄에 이제 잎들보다 얘가 제일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기 밤잎 보면은 얘도 아직, 네, 밤나무인데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잎이. 자, 느티나무의 숲입니다. 얼기설기. 이게 시골 어디에나 있는 정말 친숙한 그런 느낌의 친구죠. 이끼도 이렇게 달고 있고, 이끼도 지금 포자를 다 달고 있죠? 네. 오늘은 느티나무의 아주 느티나무 색감에 반한 그런 날입니다.